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소녀 MC 티파니. 네, 음악과 사랑에 푹 빠진 소녀 MC 유리입니다. 티파니 씨,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 티파니처럼 많이 웃기 아니면 유리 씨처럼 네. 건강식품 꾹꾹 챙겨 먹기, 네, 그렇죠. 마가라 먹기, 운동하기, 그렇죠. 요가하기. 네.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이 물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티파니 씨 잘 새겨들으세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아주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정말요? 큰일이네요. 네, 활발한 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사람들보다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50%나 넘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그럼 문제 없겠네요. 힘내세요. 저는 8명의 친구들도 있고요. 완전 친하고요. 완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네. 활력성 쇼 음악 중심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절친이 되고 싶은 쇼 음악 중심,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무대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블랙시크돌 엠블랙, 그리고 2012년 책임질 걸그룹 나인뮤지스와 써니힐의 컴백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의 유닛 레인보우 픽시가 귀엽고 깜찍한 요정으로 변신해서 사랑스러운 무대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먼저 픽스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말하지마